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더워. 갑자기 더워졌어.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단일이니 굉장히 고급스런 일식당을 왔습니다. 비스타 워커힐의 일식당 모에기입니다. 오늘 대판 야끼 철판 요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와, 그 말로만 듣던 대판 요리! 오늘 신기한 맛의 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마늘을 기름에 달달달 볶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만 봐도 마늘 향기가 솔솔 나지 않나요? 허, 저 소리 들리시죠? 마늘 냄새가 솔솔 나요. 자, 첫 번째 요리! 속을 달래기 위한 새우가 들어간 스프. 너무 달콤하고 고소고소. 갓니 절로 고기가 끄덕여지죠? 어머나! 저 싱싱한 전복에 저 큼지막한 새우와 가리비! 아, 바로 철판에 굽습니다. 소리 듣고 가실게요.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소리만 들어도 뭐 이건 게임 끝! 전복과 새우, 가리비가 철판에서 맛있게 요리되는 그 시각. 저희 테이블로 회가 올라왔습니다. 나비가 훨훨. 그 맛은 과연 냠냠냠! 니니도 먹어봅니다. 표정 보세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입에서 막 그냥 녹아버립니다. 무슨 회가 아이스크림입니까? 일반 횟집하고는 비교 불가, 절대 불가. 회를 엄청 좋아하는 갓니 엄청 신났습니다. 전복 이만큼 엄청 커요. 오, 가족 수에 맞춰서 골고루 재료를 요리해주고 계십니다. 버터를 녹여서 쫙 뿌려주고. 접시에 차례차례 올리고요.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샥샥 잘라서 전복 접시에 뚝! 아, 그리고 셰프님의 특제 소스를 살살 부어서 완성! 대박!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이곳 예술이에요. 와, 이곳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들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수준의 재료들인 것 같습니다. 전복과 가리비 크기를 보니까 보통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사이즈예요. 그 맛은 와우, 그레잇! 와, 엄지 척!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강력한 맛! 강력하다! 와, 다시 영상을 봐도 군침이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 랍스타 대박.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안에 살이 정말. 와, 그리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갓니 구경하면서 멍하니 역시 넋이 나갔습니다. 불쇼! 샤르륵 샤르륵! 요리가 거의 마술쇼입니다. 이건 마술의 경지! 예술의 경지! 퍼포먼스 대박! 웬일입니까? 눈으로도 요리를 먹고 있어요. 다시 봐도 예술! 역시 셰프님만의 특제 소스를 샥 뿌리고요. 알토란 같은 랍스타살을 살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예쁜 접시에 올립니다. 허거덕, 이건 뭐
아,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맛은 또 어떻구요? 간이린이 오늘 판타스틱! 여기 저기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번엔 삶은 야채로 입가심을 합니다. 자, 이번엔 스테이크네요. 와, 오늘 정말 호강합니다. 럴스럴스 이럴쇼! 보기만 해도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침샘! 재료 하나하나가 허술한 게 없이 정성이 가득가득 디테일하게 느껴집니다. 이곳 연인끼리 데이트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모임으로도 대박인 듯합니다. 맛도 최고지만 양이 와 정말 이제 푸짐해서 엄청 만족스럽네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곳인 듯합니다. 강추! 처음에 마늘 기름 냈던 구운 마늘도 살짝 곁들여져 있고요. 매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뜨거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간이린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메밀소바. 소스에 푹 담가서 후루룩 후루룩 시원하게 다시 후루룩. 먹고 먹고 또 먹어도 참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 들어갑니다. 메밀면의 느낌 정말 구수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후식이 나왔는데요. 와, 이 후식도 무슨 작품입니다. 찹쌀무치와 단팥소스, 간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메론을 좋아하는 니니,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요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끊을까? 간이린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